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 다친 사람은 지난 한 해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300명 정도 되는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이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술 환자들이 있는 산재병원 입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환자 대부분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들입니다. 저희 목표는 걷는 거예요. 밖에도 걷고 그리고 그래요. 집에도 가시고 그다음에 일을 계속 하신다면 택시 일 하실 거잖아요. 그죠? 30년 베테랑 전기공인 강재만 씨는 고된 노동 속에 늘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전선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메고 이제 계단 같은 거 올라가고 이제 배관 작업하고 그런 데서 이제 무릎을 많이 이제 구부리고 한 장시간 동안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결국 양쪽 연골이 다 닳아 긴급 수술이 필요했는데 그나마 산재 신청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올 생각을 못했죠. 참 좋더라고요. 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일하던 이 여성은 지난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게 재주 없지. 녹여서 이렇게 이제 가공하고 이렇게 추출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이 딸려들어가지고 계속 그 생각도 떠오르면 아주 무서워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멈추지 않고 물집이 생겼다 터지길 반복해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조금이요. 조금 생겼어요. 밖에도 나가도 혼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걸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선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원종아 씨.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비상수치를 눌러서 꺼야 되는데 제품을 살려야 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불순물을 꺼내려고 손이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를 다시 일으킨 건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쳤을 때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삶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나의 목표는 다시 복귀를 해서 행복한 우리 가족을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최근 복직을 앞두고 의료진과 함께 사고가 났던 직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기계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기절을 하거나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첫날 가서는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이제 제 목표가 그거죠. 다시 원래대로 기계를 잡아서 한번 돌려보는. 절망 속에서 다시 피워낸 삶의 의지는 이전보다 더 단단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도 참... 네,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본인이 그 아픈 걸 여기 담고 하세요. 그 아픈 게 그냥 계속 같이 가도 그냥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제가 사실 환자분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